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과 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발전 사업과 화장품 생산 사업 등 양국 기업이 추진 중인 협력 사업 양해각서 15건이 체결됐습니다. 쌍용건설이 말레이시아와 두바이에서 4,200억 원 상당의 초고층 복합 건물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입찰이 아닌 기술 제안과 시공 실적 등의 종합 심사를 거친 것으로 쌍용건설은 중국 대형 건설사 등 경쟁사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 툴젠이 특허 기술 탈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수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시절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유전자 가위 기술 특허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연내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을 앞둔 툴젠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이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작은 중국 증시가 1%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좀 부진했던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이어가면서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남북 경협 관련 종목이 함께 올라오면서 건설업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업이 지수를 뒷받침해준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안에서는 또렷한 주도 업종과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1% 상승한 2288.66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3% 하락한 816.16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는 1% 넘는 상승으로 45,500원에, SK하이닉스는 7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라젠은 1.33% 상승하면서 76,400원에, CJ E&M은 하락 마감하면서 3% 가까운 하락으로 234,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석 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장인데요. 학과장 정우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요. 9월 2주차는 아마도 9월 전체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평범하게 끝났고요. 내일까지 상당한 중요한 기간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단으로는 수요일 이후에 다시 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또 특이한 면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 말씀해주신 부분이죠. 이번 한주주 초반에 월요일과 화요일 시장의 흐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탄탄한 시황 분석과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종목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학과장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20일선 회복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디커플링이었다. 이게 좀 오늘 특성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대형주들이 전반적인 약세였고요. 그래서 이제 하락 음봉을 마련해줬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코스닥도 그렇지만 특히 코스피가 아주 묘한 흐름입니다. 이거를 좋게 해석해야 될지 나쁘게 해야 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주말에 미국이 좀 약했잖아요. 그래서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이 마이너스 1.21%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그래요. 그걸 감안했을 때 오늘 코스피 플러스 양봉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독자적으로 움직이니까 좋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비정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주식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지난 7월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했어요. 시가는 미국이 결정하고 장중은 중국이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하락 마감했고 또 야간 선물도 실제로 빠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중국이 뭐 0.2나 0.3도 아니고 1.21% 하락했습니다. 많이 하락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 결과하고 똑같이 된 거죠. 물론 뭐 많이 빠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야 뭐 무조건 플러스 나오면 좋은 거고 마이너스 나쁜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직 북한 테마주 하나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맨날 그것만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테마 절대로 중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다루니까 여러분 뭐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시장 내적인 분석만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분석도 합니다. 뭐 경제 흐름,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안보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전달해 드리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야 뭐 예정대로 열리겠죠. 그거야 뭐 안 열릴 이유도 없고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은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과 8월 중순만 해도 어떤 얘기 나왔었죠? 9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높다 이렇게 뉴스가 막 여기저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벌써 9월 10일이에요. 아직까지도 스케줄이 안 잡혔다는 것은 9월에 열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애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정상끼리 만나는 거예요. 9월 10일까지 아무 일 없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 전도 취소됐잖아요. 물론 트럼프가 지시한 거죠. 어쨌든 저는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 테마주는 굉장히 신뢰를 안 합니다. 왜? 너무나 희박한 실현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장난치는 거죠, 세력들이.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조했습니다. 보시면 오늘 플러스 양봉 나왔어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마이너스 음봉 나왔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오버슈팅이 심했죠. 여기가 60일선인데 그걸 확실히 돌파해서 거의 120선 근처까지 갔어요. 갔다가 보니 지금 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밀린 거고요.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1선 살짝 넘어갔다가 파란색 61선이거든요. 결국 또 내려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반등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도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으면서 올라간다고. 반대로 지수가 내려가도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저한테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다고요. 저점을 찍을 때마다 반등 나오니까 대세 상승 아니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금요일 방송 못 보신 분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락할 때 반등하는 거는 상승할 때 조정받는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자,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또 왔잖아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 하락하는데 반등 나오니까 대세 상승 아니냐. 그럼 반대로 왼쪽 그 네오박스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상승하는데 조정받으면 그럼 이건 뭐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매일같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요. 올라갈 때 조정받는 것처럼 내려올 때도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너무 모르니까 아마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이런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있으면 그거 진짜 경악할 노릇이죠. 그 전문가가 아니죠. 하락하는데 계속 반등이 나오니까 대세 상승 아니냐. 하락하는데 계속 반등 나왔죠. 실제로. 근데 계속 빠지는 반등이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추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요. 단기 시황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정상 구간이냐, 비정상 구간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 거의 발악하는 반등이에요. 왜? 미국 빠졌죠. 중국도 오늘 상당히 많이 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한 분 나왔으니까, 이거 뭔가 싶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알아요. 아는데, 뭐, 방송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개 방송에서는 20%밖에 공개를 못 합니다. 뭐 인터넷 방송, 무료 방송을 해드려도 한 30%, 40% 다 못 해요. 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뭐 얘기해드릴 바에는 뭐 공개하는 게 좋겠죠. 작년에 그 11월 초에 삼성전자가 고점 찍었잖아요. 이때 제가 10월 말, 11월 초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두고 봐라. 분명히 뭔가 터질 거다. 분명히 뭔가 터질 것이다. 그러더니 올해 삼성전자 계속 내려가면서 그런 뉴스 나왔었잖아요. 네, 천명 계좌. 근데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본다 그러면 오늘 그 이렇게 반등 나오는 사실 미국이나 중국으로 봤을 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플러스 양봉 나오는 거 저는 이유를 거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다만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좋은 내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1% 넘는 좀 급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이 참 여러 의미로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시장을 좀 오롯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시황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들 보셨나요? 네, LG이노텍과 태영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흘러내리고 있고요. 태영건설은 오늘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제가 한번 오늘 중요하다 생각해서 꼽아봤고요. 제가 월화 방송에서 항상 그 두 종목씩 제가 언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2천 종목 중에서 두 종목 맞추면 확률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어쨌든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매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두 종목씩 정말 잘 또 맞추시는 분들이 나올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오늘은 LG이노텍과 태영건설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네, LG이노텍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LG이노텍이 여기 있습니다. 차트에게.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차트라고 봐야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그때 17만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매도 쌓이는 데 있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매니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17만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매도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꺾였죠. 꺾였다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다 다시 최근에 반등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홀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던지기 좀 억울하니까 반등이 나오면 던지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정 주가 대비로 봤을 때 뭐 크게 억울할 게 없습니다. 크게 억울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차트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거의 뭐 헤드 앤 숄더형 형태입니다. 예. 헤드가 가운데 있고 숄더가 당연히 좌우에 있겠죠. 예. 그래서 딱 그런 형태인데 제 판단으로는 어차피 여기서 뭐 큰 흐름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는 분들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태연건설입니다. 태연건설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조정시 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역시 차트 보시겠습니다. 태연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좀 억울한 주식이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북한 테마들 특히 이제 시멘트라든가 건설주들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이쯤에서 던지면 크게 억울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했다 던지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하자. 만약에 나는 혹시라도 이제 어떤 북한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건설주 잡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코스피나 코스닥 건설주들 중에서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21선 돌파 안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21선 돌파하지 않은 것은 뭐 차트 보면 다 알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1선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추측하는 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네. 21선도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기 매매라도 나는 건설주 뭔가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5일선 돌파한 거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아니고요. 21선 아래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건설주 업종을 딱 구분하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죠? 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있어요. 저기 나오죠?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이제 화면을 좀 드리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샘플하스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평택촌농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중에서 절대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21선 아래 종목이면서 저평가된 거 위주로 해서 찾아보시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단계 매매하시면 되니까 절대로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시로 개편되고 나서 종목 상담을 많이 해봤더니 항상 추격 매수자가 있더라고요. 항상.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떤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세는 하락이에요. 대세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좀 더 나오든 말든 별로 상관할 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이미 봄부터 걱정을 안 했어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쁜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매매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선물 매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냥 당분간 관심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보다 오히려 돈 더 벌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또 종목 얘기하다 또 갑자기 시황으로 넘어가는데 절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단기로 매매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장기로 홀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이든 뭐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물론 개중에는 뭐 한 달씩 가는 종목도 있긴 할 거예요. 2000 종목이 다 하락하진 않지만. 하지만 확률이 낮을 때는 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률에 투자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초보자들이 있어요.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다른 종목 잡으면 되지 않냐고.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럼 한번 해보라고요. 계속 맞는지. 혼자만 그렇게 돈 벌게 내버려 둘 줄 압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야구에 비유했잖아요. 원바운드에 가까운 혹은 머리 높이까지 날아온 공 휘둘러도 안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런 공 휘둘러 보세요. 안타가 계속 나오나? 안 나와요. 투수는 바보인 줄 아세요?
투수는 어떻게든 간에 안타 안 맞으려고 안간힘 쓰고 던지는데 타자가 아무리 갈쳐도 계속 안타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가 서로 대결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쉽게 말해서 매도자는 뭡니까? 더 이상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던지는 거잖아요. 계속 갈 것 같은데 왜 던집니까?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기 때문에 나만 계속 희박한 확률에서 적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설령 된다 한들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비합리적인 투자라는 거죠. 정석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 주력하자. 그리고 비중 절대로 높게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LG 이노텍과 태영 건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황 안에서 건설업종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업종이 상승한 만큼 뭐 이들 종목 태영 건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이고요. 비보유자는 관망, 그리고 태영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후 매도의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바로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월요일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교시를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매매 비법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초점을 맞춰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교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에 배워볼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요즘 10시에 개표 온다고나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시 방송 개표 내용도 진짜 잘 바꿨다고. 왜 그러냐면 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았잖아, 월화수목금이. 근데 지금 어때요? 월요일은 강의해주죠. 화요일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히스토리를 얘기해주죠. 금요일은 또 한 주간 정리해주죠.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잘 바꿔준 우리 PD님, 작가님, 우리 또 김은혜 씨한테 정말 시청자분들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라면 힘들어서 못해요. 네, 스텝질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생각해보세요. 강의 계속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편 됐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 강의만 잘 모아가도 좋은 이게 주식 강의가 돼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랐던 거 얘기해드리는데 내일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내용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해드리는 그 종목 비하인드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전달하겠는데요. 현물 매매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물 매매 기본 자세. 자,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현물 파생을 잘 모르거든요. 파생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경력자들은 알죠. 현물이 뭐고 파생이 뭐고. 쉽게 말해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을 말하는 거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물 투자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무조건 상승해야 수익이 난다. 이게 파생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파생은 선물이 있고 옵션 있고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에 베팅하면 하락해도 수익이 나요. 근데 현물은 어떤 경우든 무조건 상승해야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현물만 투자를 계속하신 분들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식투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게 아닌 구간이 나오잖아요. 올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파생을 제가 겸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4월에 그토록 주장한 겁니다. 제발 파생을 준비하시라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물만 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됐을 겁니다. 아마 손실이 크잖아요. 파생하신 분들 어때요? 지금 오히려 수익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로 대응인데 참 어려운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매수자라면 초단, 매돌자라면 구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0에서 100%까지 조절 가능. 자, 이건 항상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유일하게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투자금 규모도 크지만 시스템상으로 그래요. 회의를 해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진입하고 청산하고 결제 받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요. 하루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요. 단기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돼요. 오늘 시작할 때 0이었어요. 0%. 장중에 50%, 100%까지 갔어요. 근데 장중에 다시 털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 0. 이게 절대 안 돼요. 근데 개인은 가능하잖아요. 개인이 시작할 때 0% 가능합니다. 그러다 장중에 100%도 가요. 끝날 때, 그러니까 종가에 다 던지든 아니면 끝나기 전에 0%, 이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거예요. 개인의 유일한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외국인 기관보다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력이 뛰어나요? 분석력이 뛰어나요? 뭐가 있냐고요. 오직 하나예요. 개인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 순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중조절이라고 하는 제가 어떤 그 기준을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외국인 기관은요, 제가 아무리 시향 적중해줘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시스템상으로. 근데 개인은 되잖아요. 제가 2월 초에 뭐라 했습니까?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설 연휴 때, 구정 때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2600선 다시 안 간다. 어차피 끝난다. 3월, 4월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비정상이다. 내려갈 거다. 그러면 개인들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달라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이등등 매매 원칙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등등 매매 원칙이 뭐냐? 기업에 대한 신뢰.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업종이든 대장주가 있죠. 대장주.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라는 게 있잖아요. 대장주죠. 그게 일종의. 그다음 2등, 3등, 4등, 5등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1등보다는 못하지만 2등주 정도 되면 기업 가치는 믿을만 하는 거죠. 그래서 1등주를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중요한 게 뭐냐? 1등주보다 높은 상승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주가 쭉쭉쭉쭉 올라갔을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갔죠? 차트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옛날에 날아갈 때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하고 어떤 게 더 많이 갔죠? 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전자가 날아갔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어떤 게 더 높이 올라갔냐는 거예요. 2등주가 더 올라가요. 수익률은 더 높다고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2등주 매매 원칙이 뭐냐? 이건 평택전님의 이론입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어떤 텍스트라든가 강의에서 많이 했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무조건 업종 대표주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업종 대표주 아니래도 2등주 정도만 되더라도 기업 가치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1등주를 보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1등주 보면서 같이 2등주 들어가는 거예요. 1등주 탄력 좋은. 1등주가 꺾인다. 그럼 같이 던지면 돼요. 그런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1등주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차트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차 어떤 게 더 갔냐고요. 기아차가 더 갔어요. 수익률이 더 나왔다니까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올해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때요? 그리 확대이죠. 그리 논리적이죠. 평생 써먹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업종 대표도 안 잡아도 돼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업종 대표주가 제일 좋아. 1등주가 제일 좋아. 아닙니다. 1등주 잡고 2등주 잡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업종을 대응을 잘했다. 그러면 누적되는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평생 동안. 그러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매매할 때 이런 식이에요. 경제 TV 돌리다 보니까 암무개가 이거 사라 그러네. 아니면 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는 사람이 이거 사라 그러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바로 내동 매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정의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살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 거예요. 주도 업종에서 해놓든 아니면 뭐 소외 업종에서 해놓든 현재 탄력 있는 테마 아니면 미래 테마. 그래서 미리 세팅을 뭐 작게는 뭐 20개에서 많게는 100개 정도 해놓으세요. 이게 중요할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 종목 중에서 내가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뭐 다음 주에 혹은 뭐 내일 미리 뽑아놓으세요. 뽑아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추격 매수도 안 해요. 근데 이 습관을 안 들여요. 대다수가 어떠냐? 내동매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관심 종목 세팅해 놓고
압축해놓고 그다음에 기준을 설정해갖고 오면 잡고 아림 말고 익숙감만 들여놓으면 되는데 대세수가 안 그래서 아무거나 대충 그냥 잡아놓고 그냥 무조건 중기 매매 잘못 배운 거죠.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우량한 가치주에 중장기 투자한다. 아니에요. 지수 빠질 때는 중장기 투자하면 죽음입니다. 완전히. 그 자체가 잘못 배운 거예요. 가치주 신봉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가치주 필요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현물 매매 특성이 올라만 가야 되니까 때로는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때 파생을 하자. 그리고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몇 등주 하라고요? 2등주입니다. 2등주. 2등주를 매매한 습관을 들여보시면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 현물 매매의 기본 자세 세 가지 단계별로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워낙 현물 매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세팅을 하고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4098님의 질문입니다. KG케미칼을 매수가 26,500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KG케미칼 첫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A학점이고요. 상승 추세형 종목에 대해서 121선 아래에서 매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수익 10% 이상에서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그 점점 크로스되고는 있어요. 60이라고 120이라. 하지만 어쨌든 상승 추세형에서 저점에서 사셨다는 거죠.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사실 상승 추세가 굉장히 일찍 시작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화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쨌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61선이 120선 이상인 이런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높으면은 21선 아래, 낮으면 61선 위, 더 낮으면 120선 아래. 어떻습니까? 거짓말 같죠? 물론 모든 차트가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보통 아무리 탄력적인 거라 그래도, 아무리 탄력적인 종목이라 그래도, 이 1번 네온박스,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이 나쁘다. 그러면 보통 2번 네온박스까지 이게 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나쁘다. 그러면 3번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왜 이게 1, 2, 3냐?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람들 이걸 이제 헷갈려요. 대표님, 상승 추세 종목에 대해서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상승 추세까지는 알겠다 이겁니다. 61선이 120선 위에 돌파했다. 그럼 상승 추세다. 이것까지 이해를 해요. 이 네오박스, 왼쪽에 네오박스 보이시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승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거는 평택촌놈 차트 이론입니다. 다른 데서도 똑같이 베끼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저의 차트 이론이고,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미 근거를 남기고 다 발표를 했어요. 네, 저는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인데, 여기서 1, 2, 3가 있습니다. 1은 뭐냐? 아무리 탄력적인 종목이라도 21선 조정은 나온다는 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21선 조정 안 나오고 간다? 잡지 마세요. 딴 거 잡으면 돼요. 왜 쫓아다니냐고요. 종목은 많아요. 종목은 많다니까요. 예. 네. 종목은 많고, 매설 기회도 많아요. 예. 네. 많으니까 우리가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리 탄력인 종목도 21선 조정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전체가 한번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61선 위입니다. 위. 아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수가 한번 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20선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인데, 어쨌든 이번에 뭐 120선 아래에서 잡으셨으니까 잡으셨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는 잡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원래 아닙니다.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이론입니다. 물론 저기서 잡아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확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KG 케미칼이었습니다. 학점 A 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일단 지금 본전의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 수익은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되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223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대유 위니아를 매수가 3,500원에 비중 7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대유 위니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F학점이고요. 하락시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악이죠. 그리고 비중이 70% 너무 많아요.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언제 크로스가 됐습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됐어요. 맞죠? 이 구간에서. 61선이 100선 이탈했습니다. 그럼 하락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수한 시점이 어디냐? 여기예요. 세상에 종목이 하락추세가 시작됐는데 단기 급등한다고 여기서 따라잡은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아주 원칙이 없는 거예요. 추세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였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유 위니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F학점이 확인이 되는데요. 손절은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시죠.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7519님의 질문입니다. 서울 옥션을 매수가 12,800원의 비중 1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서울 옥션 이 질문에 대한 학점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D학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확실한 추격 매수입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뭐 더 할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약으로 말하면 거의 머리 위로 날아온 공을 휘두르는 거예요. 안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타율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과정상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D학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7453님의 질문이고요. 이지 웰페어를 매수가 9,880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이지 웰페어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D학점입니다. 하락추세에서 추정 매수 하셨고요.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가격대와 똑같습니다. 10원 차이니까 똑같다고 봐야죠.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하신 겁니다. 문제가 뭐냐? 자, 추세가 뭐죠? 여기서부터 하락추세였어요. 맞죠? 61선이 120선 이탈했잖아요. 하락추세가 딱 시작됐는데 단기 급등한다고 따라잡은 거죠. 이게 뭐냐? 바로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전형적인 빠져나오기 반등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더 가지 말라고 뭐 제가 뭐 장담 못해요. 네, 그건 못해요 저도. 하지만 전형적인 빠져나오기 반등입니다. 그래서 61선이 120선 이탈했을 때 보통 한번 반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대부분 다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그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 웰페어는 D학점 확인됐고요. 즉시 매도 후에 가격대가 확실한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재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7545님의 질문이고요. 아프리카 TV를 매수가 41,000원에 비중은 4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아프리카 TV가 질문 올라왔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D주기에는 약간 좀 그렇고 B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매수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의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이 구간에서 하신 거예요. 이 구간에. 그래서 보통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조정받을 때 이 60일과 120일 사이에서 매수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한 학점은 시약점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가보도록 하죠. 끝자리 9320님의 질문입니다. 동성제약을 매수가 46,150원에 비중 20% 주셨는데요. 자, 학과장님 제약바이오 업종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동성제약은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F학점이고요. 완벽한 추격 매수와 절대 골평가입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 얼마짜리냐? 2,700원짜리예요. 지금도 무지막지한 골평가죠. 근데 매수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손절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단타로만 접근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이게 습관인지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간다 한들. 이거 정말 무모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F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동성제약은 F학점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죠. 끝자리 2234님의 질문이고요. 이마트를 매수가 22만 4천 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과장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약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수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없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측 매매의 손절 가격 비실행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그러죠. 예측 매매는 손절이 몇 퍼센트라고요? 5%예요. 5%. 일반적인 매매는 10%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측 매매는 5%가 정상입니다. 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가 많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예측 매매입니다. 예측 매매 개념이 뭐냐? 확인 매매는 저점 찍고 한번 반등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지금 동그라미 구간 같은 경우입니다. 확인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저게 저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럴 때는 5% 손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마트에 대한 학점은 시약점이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질문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했는데요. 개장 소식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ow rises 100 points at the open as tech shares try to rebound from last week's steep loss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 소셜미디어에 대한 강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던 이 부분이 조금 기술주를 하락 압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지수 역시 오늘 3대 지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전히 뭐 무역전쟁의 이슈는 남아있지만요. 지금 현재 기술주가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기술주, 즉 대장주들이 있는 만큼 오늘 이 증시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더욱더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역시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중국 증시는 당연히 미국에 대한 이런 무역 전쟁 압박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1.21% 하락한 2669.48에 마감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1.84% 내린 1406.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선전 종합지수는 연 저점을 경신하면서 1400선 초반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특히나 무역전쟁 우려 심리가 고조됐고 또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에 따라서 저해된 상황입니다. 네, 또 8월에 중국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한 바로 발표가 됐는데요. 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이렇습니다. 경기 둔화가 지금 우려되는 중국인데요. 동시에 또 물가도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이 블랙스완에 대비해서 통화 정책을 미세 조정하고 또 증시, 채권, 또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전쟁과 역내 경기 둔화 이런 따른 우려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나온 지 1시간 정도 된 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EU가요. 이 로버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와 또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해서 양측 간의 무역 현안을 논의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재개되는 건데요.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과 또 양자 간의 이 모든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로로 낮추자는 이 집행위원회 제안 등을 다시 좀 논의하게 될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와 농업 등 이렇게 서로 간에 양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회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많은 외신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역전쟁 때문에 애플, 구글 이렇게 IT 기업들이 전면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애플사의 경우 애플 워치, 에어팟, 애플 펜슬, 충전용 어댑터 등 제품 대부분이 이 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플사는요. 이 무역 대표부에 이제 서한을 보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무역 전쟁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생산을 미국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가 미국 인구의 두 배인 7억 명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애플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거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에 또 무역전쟁의 완벽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사에 발언한 것과 같이 이 포드사에도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사가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 판매 금지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무역전쟁 그리고 관세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달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무역전쟁 관련 이슈로 메인으로 전달드리면서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허 과장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 사항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정상적 흐름이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내일은 원달러와 중국 증시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세요. 원달러 환율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이제 트렌드인데, 뭐 원달러는 9시부터 같이 이제 개장이 되고요. 중국 증시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달러는 올라가고 중국 증시는 내려간다. 이러면 최악입니다. 최악. 반대로 원달러는 하락하고 중국 증시는 상승한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지수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여건이 좋다는 거죠. 물론 뭐 저렇다고 해서 뭐 무슨 최악의 조건, 뭐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그대로 지수가 뭐 최악의 조건이면 뭐 급락하고 최상의 조건이면 급등하고 그건 아닙니다. 뭐 다른 어떤 그 등락의 요인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가면 그냥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하고 중국 증시 흐름이 중요하다. 왜? 어차피 여기서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한국의 돈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외국인 매도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않았지만 내일은 아마도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중국 증시 1% 넘게 빠졌지만 우리 증시 같이 연동되진 않았지만요. 내일 장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중국 증시 잘 보시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학과장님과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10시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